안녕하세요. 나누리 병원 임재현 원장입니다. 네, 오늘 말씀드릴 영화는 퀸스 갬빗이라는 영화고요. 영화 속에 나오는 우리 재밌는 의학적인 단편들을 좀 찾아내서 하나씩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제 영화 보면서 좀 놀랬던 사실은 주인공이 이제 사고로 부모를 잃고 보육원에 갔을 때 보육원에서 일률적으로 아이들에게 약을 나눠주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. 초록색 알약이 신경 안정제의 하나로 이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요. 왜 아이들한테 그런 알약을 줬을까? 특히 신경 안정제를 말이죠. 극심한 냉전기를 겪을 때였죠. 그래서 사상적으로도 굉장히 대립이 좀 심한 때였고 공황기를 넘어서고 그 다음에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그런 좀 격동기였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쨌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그런 신경 안정제가 사회적인 유행을 좀 끌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사실 오늘은 그 당시 유행했던 그런 신경안정제들 또 현재는 어떻게 이런 신경안정제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영화 세계에서 나왔던 약의 성분이라고 이제 추측이 되어진 약은 바비추레이트라고 하는 그런 약인데요. 1940년대 후반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약인데 그 약은 이제 어쨌든 뇌의 기능을 좀 안정시키고 뇌의 기능을 좀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제 그런 역할입니다. 이런 약을 먹게 되면 각성됐던 뇌가 좀 안정이 되면서 잠시나마 좀 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약간 멍해진다든지 좀 나른해지는 기분이 좀 들 수도 있겠죠. 바비추레이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약이 이제 벤조디아제핀이라는 그런 계통의 약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신경 안정제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. 그 약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어요. 요즘에 내시경 검사를 받거나 혹은 내시경으로 시술을 받는 경우 있으시죠? 괴롭고 불편하니까 수면 마취를 보통 하거든요. 우리 흔히 3인방이라고 하는 그 약물들이 있거든요. 첫 번째는 케타민이라는 약이 있고요. 케타민은 과거에는 이제 많이 썼던 약인데 요즘에는 그 케타민을 쓰는 빈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. 두 번째는 이제 미다졸람. 사실 현재 이 약이 내시경 검사를 한다든지 수면 마취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약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위협하는 강자가 나타났습니다. 바로 이 프로포폴이라는 약이죠. 어쨌든 이런 그 향정신의약품들이 우리 실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약이고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로 쓰인다면 굉장히 이로운 일을 해주는 약이긴 합니다. 하지만 또 어두운 면도 있죠. 신경안정제들을 좀 과용하거나 좀 남용했을 경우에는 중독에 빠진다든지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투약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. 퀸스 갬빗이라는 영화의 그 주인공은 이 체스라는 무대에서 자기의 실력을 이제 유감없이 발휘하게 되는데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먹어왔던 신경안정제를 투여하게 되는데 장기간 투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라든지 이제 후유증이 시달리게 되겠죠. 그러면 이제 이 신경안정제를 투여했을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나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? 일단 첫 번째는 과한 사용, 즉 남용을 했을 경우의 문제입니다. 바비추레이트 계통의 약들은 과도한 약물을 투여했을 경우에는 뇌 기능이 떨어지고 호흡이 멎으면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지만 요즘에 나오는 이런 그 신경안정제들은 그런 그 뇌 기능 억제 능력이 원래 좀 떨어지기 때문에 수면제를 많이 드셔도 사실은 오래 주무실 뿐이지 사망하거나 그럴 정도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 문제는 오랫동안 사용했을 경우에 중독이 되는 경우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요즘에 나오는 그런 수면제나 이런 신경안정제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이런 그 만성적인 사용했을 경우에 중독에 빠지는 문제들이 좀 적어졌다고 하죠. 그래도 오래 썼을 경우에는 이 약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장기간의 투여는 좋지 않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시적으로 뭐 며칠 쓰고 이런 것들은 또 중독에 빠지거나 이런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퀸즈 갬빗에 나오는 여주인공은 사실 뭐 불우한 환경을 딛고 체스 챔피언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만은 그 이면에는 신경안정제를 투여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그런 내면을 또 보여주고 있죠.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밖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여도 내면으로 다 똑같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을 아시고 조금 힘드셔도 잘 버텨나가면 분명히 이 주인공 같은
성취를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다음번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